물놀이 즐기러 왔습니다. 와, 여기는 호수네. 와, 이쁘다. 여기다 티켓 줄 설 필요가 있을까? 티켓을 우리는 미리 약해놓은 애도 여기 티켓 부스에서 팔찌를 이거 발판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팔찌 착용 완료. 개쩌네. 바이킹이가 뭐? 야, 씨 바이킹이 돼서 중간에 후딱. 와, 어, 따라해봐야 되는데. 이거 한국어로 해가지고 사물함을 빌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손목띠 해가지고 이거 QR코드 찍고 이렇게 한 20링깃 하더라고요. 이거 사물함을 빌렸습니다. 와, 여기 애들 이렇게 놀고 있어요. 와, 몇 개짜리로? 안 돼! 그대로 들어오셔요. 여러분, 아까 바이킹 탔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일로 들어가나 봐요? 우와! 워터파크 봐! 일로 가는 건 어때요? 너무 무서워! 아니, 왜요? 어느 부분에도 무서운데. 와, 여러분, 저거 보이시나요? 와,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 일단 파도풀부터 가볼까? 리벌 먼저. 여기다 신발 보관하나 봐. 인공 파도인 것 같아요. 와, 재밌다. 오, 저기가 재밌다. 정현이가 밀어주고 있어. 노노노노노노노노 Get out. 모자요 인간아. 모자요. 와, 저거 재밌겠다. 저거 진짜 안 무서워. 바이킹 모자는 무섭어요. 그게 1이라고. 진짜? 근데 왜 바이킹을 못 달렸어요? 정현이 신났다. 물이 잘 뜬다. 와, 재밌겠다. 요거 타러 갈게요. 이게 두 개가 있는데요. 저희는 요걸 탔거든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훅 떨어지거든요. 하여간 진짜 재밌었어.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기가 매직패스가 없어가지고 기다리는데 한참 걸려. 아, 출출해서 뭐 좀 사 먹어야겠어요. 와플밖에 없노? 핫도그 먹었나? 나도 핫도그 먹고 싶은데. 음료도 하나씩 하자. 3 와플. 이거 유명한 말레이시아 국민 음료래. 포카리스 웨터가 사실 이걸 베낀 게 아닌가? 와, 맛있겠다. 와플 맛있는 와플. 이거 피넛 와플 주문했어요. 엄청 부드럽지 않아요, 빵이? 맛있다. 부드러워. 나는 분홍 색깔의 딸기 크림을 원했는데 얘는 딸기 잼을 넣어주셨네? 이게 스트로베리 와플. 고소하다. 맛있어요. 맛있어. 이게 다른 거 타러 왔어요. 롤러코스터 같은 건데 막판에 무료 팍 찍는 게 있거든요. 그거 타려고 왔습니다. 시흥 선수 같아. 와, 저렇게 올라간다. 와, 와! 여기 다 사야 돼요.
여기? 여기 완전 스팟이에요. 온다. 공 꽉 잡아요. 여기가 스팟이니까요. 여기는 이렇게 구명조끼도 무료로 대여해주고요. 선베드도 많고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카바나도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하드락 호텔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우와 추워! 우와! 우와! 싫어! 안 되겠다! 우와 좋다! 너무 기뻐! 여기 저 스노클링 아니야? 무서워. 주문했습니다. 저희 점심이고요. 크리미 파스타, 요거는 비프 파스타, 그리고 초콜릿 따뜻한 거, 초콜릿 시원한 거, 그리고 요거 100 플러스 무료. 외계인 같다. 그냥 소스는 괜찮은데 면이 너무 맛이 없다. 핫초코는 그냥 맛있어. 여기는 애기들 노는 물놀이 시설이네요. 오호호. 이번에 이거 타러 왔어요. 인용보트. 저 미끄럼틀은 요거 튜브를 들고 올라가야 된대요. 이렇게 튜브 들고 가야 됨. 이게 다쳤거든요. 저희는 11시부터 4시까지 거의 5시간을 놀고 이제 집에 갑니다. 와 진짜 재밌게 놀았다. 오늘 하루 알차네. 오늘 하루 진짜 알차게 보냈다. 저녁만 먹으면 되겠다. 어 이제 비 온다. 다 노니까 비가 오네. 그러니까 다 노니까 비가 오네. 오케이. 땡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전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가려고요. 지금 1시 다 돼와서 너무 배고파요. 오늘은 허거집 갈 거예요. 며칠 전부터 계속 먹고 싶었거든요. 난 에코 보타닉으로 가볼게요. 차가 작기도 하고 이게 오래된 차라서 너무 수동이에요. 그리고 라이트를 계속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깜빡하고 이거 라이트 안 끄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나갈까봐 걱정해서 되게 깊게 라이트를 꼭 끄고 내려요. 여기 주차했어요. 이 집이 제가 가려는 허그집이에요. 6가지 중에 하나씩 고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크림 마라탕입니다. 소스는 3가지를 들고 왔어요. 고기를 하나씩 넣어볼게요. 쇼! 아 맞다. 이거 안 넣었잖아. 헐. 며칠 안 넣었는데. 고추와 펩시 마셔볼게요. 뿅! 와 맛있다. 빅박스몰 왔어요. 와 여기는 진짜 애기들의 천국이다. 여기 2층에 충전기 사러 갑니다. 미스터 DIY. 정말 다이소 같은 곳이야. 와우. 와이. 우와. 이 뭐야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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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it? 그거네. 앞치마.
앞 치마 색깔 한번 휘황 찬란하네. 아, 바퀴벌레 나왔어. 당연히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어. 나 사진 안 봤나? 뭔지. 아침에 너가 보내고 집에 왔는데 단톡방에 올렸어. 겁내 크더라고. 겁내 커. 잡았어야죠. 근데 씻고 오니까 또 없어졌더라. 그걸 씻고 오면 어떻게 해요? 잡았어야죠. 잡았으면은 더 이상 이제 걱정할 일 없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잡냐고요. 어, 배드민턴 라켓 아니야? 배드민턴 라켓이에요. 라켓인데 저희는 이거를 문방구 라켓이라고. 문 따라 했잖아. 아니 이거 나이키도 아니고 이거 뭐냐고. 아디다스는 내 줄이. 아. 내 줄자리 아디다스 짝꿍이가. 어디서 사는지 궁금해. 너무 데서 사는 거구나. 이거는? 와, 씨. 이것도 나이키 따라 있네. 나이키 따라 한 거야? 와, 씨. 와, 바퀴 크기 장난 아니야. 스포츠 다이렉트 도착. 아, 여기는 보니까 종류가 다양해. 이거 신상이라는데 63,000원 정도 하네요. 한국에서는 10만원 넘는다는데? 다 싼 건 아니고 이거 에어맥스는 12만원 정도 하고 요건 12만원 정도. 말레이시아에서 진짜 패딩도 파네. 가방도 진짜 저렴해요. 이게 100구링깃이니까 거의 3만원? 여러분 여기 진짜 너무 저렴해요. 헐 미친.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아마 4만원대 아니야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사고 싶어서 형이 살라고 네이버 쇼핑에서 알아봤는데 네이버 쇼핑에서 42,000원. 네 그럼 네이버 쇼핑에서 난 와 지금 8만원인가? 이게? 네 한번 검색해봐요. 비싸요. 나 이거 진짜 비싸요. 이거 나 나이키 진짜. 매장 가면은 진짜 7-8만원에 팔겠네. 맞아. 7-8만원 이상하는. 진짜 싸다. 짱보다 135. 10링깃 차이밖에 안 나네. 뭐야 이거. 야, 어떻게 10링깃 이거 39,000원이네 작은 거는 거의. 이게 어떻게 10링깃 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왜 하필 나이키야? 아디다스는? 아디다스는 요즘에 나이키가 없어. 와 여기 배드민턴 라켓도 팔아요. 3만원짜리. 와 이거 보니까 요넥스 라켓이에요. 여기 이거 테니스공 너무 이뻐요. 이것도 3만원대? 3-4만원? 카와이! 이쁘다. 테니스 치마도 진짜 싸요. 이거 2만원? 2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와 여러분 여기에 수영복도 팔고요. 이런 뭐랄까? 이렇게 수트. 와 신기하다. 이런 것까지 팔다니. 테니스공 너무 귀엽다. 와 핑크색 테니스공도 있네? 보시면 뒤에 이거 캐리어예요. 이렇게 끌 수 있는 건데 이거 우리 조카 사줄까 어쩔까 고민이네요. 이게 바퀴가 조금 부실해. 두 개밖에 없어. 엘사 캐리어 샀습니다. 너무 귀여워. 대단한 거 피부다는 여러분 또 주유하러 왔습니다. 셀프 주유를 하더라도 직원한테 말해야 하더라고요. 아니면 디파짓이 또 출금이 됩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도 18,000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오늘 저녁은 한식 먹으러 왔어요. 와 사람 되게 많다. 이거 김밥 두 줄 시키고 두루치기 하나 시키고 물냉면 하나 시키고 이거 돌솥 비빔밥 하나 시켰어요. 푸짐한 한상 세팅 완료. 이거는 두루치기. 나 조금 질기네요. 양념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김밥인데 이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응? 이거 봐봐 이게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 다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는데? 별로야. 아 김밥이 조금 식었다고 그러네요 애들이. 밥은 많고 안에 재료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싱겁다고 느껴지나? 요거는 돌솥 비빔밥. 셀러브는 몰라. 비빔밥이 촉촉해 맛있는데 조금 퍽퍽한 느낌이에요. 맛도 나쁘진 않은데 느낌이 아니라 딱 봐도 퍽퍽해 보여? 물냉면 나왔는데 왜 얼음밖에 없냐? 육수가 있어? 한번 비벼봐봐. 전화라 육수 있나? 있긴 있어요. 육수를 왜 이렇게 조금 주냐? 이건 안 주네. 이게 바로 희한이다. 더 어렵게 된 조인님 왔다.